달그룹부탁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꽃날의 다육의 예쁜 다육이들 언박싱합니다. 이번에 꽃날의 다육의 예쁜 다육들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원래는 아 진짜 이제 키핑장이 이제 통로 바닥까지 내려와 있어서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을 진짜 굳게 마음먹고 갔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게 눈에 가장 많이 띄었냐면 일단은 뭐 약간 연두연두한 그런 다육들도 눈에 이렇게 띄는데 또 이렇게 제가 봤던 다육들 중에서 색감이 이렇게 예쁘면 그게 또 그렇게 눈에 확 띄더라고요. 이번에는 제가 진짜로 굳게 마음먹은 거를 제 마음의 빗장을 탁 열어제긴 게 이 라멜라떼였어요. 저 라멜라떼 있거든요. 제가 라멜라떼를 키워요. 그런데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제게 물이 안 드니까 아 얘가 이렇게 예쁘네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제 거 한번 갖고 와 볼게요. 깜짝 놀랐어. 이게 제 거 라멜라떼. 제가 키우고 있는 라멜라떼 어때요? 여러분 라멜라떼가 이렇게 예쁘네. 아니 근데 얘는 약간 붉은 빛인데 얘는 핑크빛이 도는데 라멜라떼도 저는 기억에 연핑크 혹은 연주황 이렇게 물이 든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너무 예쁘다. 나 이거 합식한 거야 어떡한 거야 기억이 안 나네. 이것도 라멜라떼 철화가 풀려가지고 그러니까 철화보다 생얼이 더 많았던 다육이거든요. 제가 이걸 합식을 했는지 어쨌는지 기억이 안 나요. 보니까 얘를 막 여기다가 막 그 지주대 갖고 이거 못 넘어가게 제가 막 그렇게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금 방금 갖고 오면서 뺐거든요. 오, 목대도 이렇게 지금 드러나 있어요. 여기에 지금 지주대 자리가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 와, 진짜 이쁘게 컸다. 어, 역시 화분의 정면하고는 완전 안 맞게 뒤통수에다가 다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다 심어놨죠. 와, 이거 너무 예쁜데? 와, 라멜라떼가 이렇게 예뻐요. 너무 예쁘죠? 오, 자, 이렇게 여러분, 요번에 지금, 아이고야, 어떻게, 꽃날이다, 이게. 요 라멜라떼 철화 너무 예쁘죠? 이게 라멜라떼가 여기 탁 이제 이 철화만 있는 거하고 이제 철화만 진짜 잘 엮인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랜덤으로 발송돼서 그런데 라멜라떼가 이렇게 예쁩니다. 어우, 이거 바로 분갈이 해주고 싶어요. 요거는 18,000원에 판매해서 얘 때문에 제가 저 색감이 너무 예뻐서 그리고 또 하나 쟤랑 얘 보고 이거는 아그네스 로즈 변이. 제가 아그네스 로즈하고 홍화장하고 변이하고 되게 닮았다 했는데 실제로 또 갖다 놓고 보면은 그렇게 또 닮지도 않았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목대에서 새끼를 이렇게 놔줘가지고 수영이 이래요. 수영이 좀 요런 수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감당 불가 이렇게. 근데 얘네들을 좀 이렇게 나오면 아, 좀 깊이 이렇게 묻어주면 좋은데. 그리고 목대에서 잎을 억지로 떼면 이런 상처가 나와요. 여러분 상처가 남으니까 이 목대에서 굳이 그러니까는 잎을 저희가 분갈이를 할 때 생잎을 어떤 걸 생잎을 띄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진짜로 덜 마른 애들은 이렇게 상처를 남기니까 그냥 가위집을 탁 내주면 이제 그렇게 하면 상처 없이도 이제 보기 싫은 잎들을 떼어낼 수 있거든요. 이런 잎들 떼어내면은 오히려 위로 영향이 많이 가니까 있는 애들 더 통통하게 키워낼 수 있어요. 이런 잎들은 여기 지금 억지로 떼어내서 이렇게 상처 생겼죠? 자, 요 아그네스 로즈 변이 요거 10,000원. 예쁘죠? 저 약간의 금빨이 이렇게 있어서 색감이 너무 그 봄봄하는 색감이어가지고 완전 반했어요. 자, 그리고 또 요게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요거는 레드베리 철화예요. 레드베리 철화가 원래는 진짜 요거 한 송아리에 막 14,000원씩 그렇게 했던 게 레드베리 철화거든요. 근데 요렇게 풍성해져가지고 요게 10,000원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게 요즘에 레드베리는 요 정도가 포트에 레드베리 철화가 아니어도 8,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레드베리 철화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레드베리 철화를 안 키워서 이렇게 하나 도전합니다. 레드베리 철화. 요즘에 레드베리도 진짜 이뻐. 아이고야. 다 빠뜨릴 뻔. 아이고 참. 자, 그리고 저 철화, 라멜라떼 철화, 레드베리 철화 이쁘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를 딱 보는 순간 얘 너무 이쁜 거예요. 여기 이렇게 송알송알 달려있는 게. 그래서 저는 이 그 프리메라를 자체를 좋아해요. 얘가 잎이 되게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비경젤리라든가 이런 거 좋아하세요? 뭐 무슨 젤리 막 이렇게? 그런 애들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요 애 보면은 아, 네가 원조 아니니?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요 프리메라 철화, 이거 너무 예쁘죠? 요거는 가격이 얘는 14,000원이었어요. 포트 사이즈가 14cm. 애기들이 얼굴이 생얼이 이렇게 터져갖고 너무 예뻐요. 저는 프리메라 철화를 한 세 포트 정도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요게 수영이 너무 예뻐갖고 이건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 립스틱을 제가 키우죠. 키핑장에서 키우는데 키핑장에서 키워서 분갈이가 돼 있는 애를 굳이 뽑아가지고 다시 집에 가져가고 그거는 또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거리대에서 립스틱을 하나 이렇게 키우고 싶다. 이게 좀 가벼운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서 립스틱을 키우고 싶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가니까 세상 꼬나래다 여기에서 요 립스틱을 그 입고를 하셨더라고. 사이즈가 진짜 좋아요. 저는 거기서 진짜 얘가 그 상자 안에서 두 번째로 작은 애예요. 제가 제일 작은 애를 하려고 했는데 제일 작은 애 말고 아 얘가 더 이쁘다 그래도. 그래서 조금 더큰 거. 저는 이제 거리대에서 키우고 싶어서 요 립스틱을 요거 만 원. 사이즈 진짜 좋아요. 얘가 12cm 포트거든요. 사이즈가 진짜 이렇게 좋은데 얘가 만 원이에요. 만 원. 그래서 립스틱 요거를 하나 이제 얘는 집에 가서 이제 키우려고요. 저 립스틱을 고르니까 또 이제 요런 애들이 또 이쁜 거예요. 얘는 9,000원이에요. 얘는 서브말이라고 하는데 얘도 이런 애들이 이제 거리대에 하나씩 이렇게 있으면 그게 이렇게 눈길을 사로잡고 좋거든요. 예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거리대에서 한번 키워보려고. 얘도 서브말이, 얘도 9,000원. 얘도 포트 사이즈는 12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얘도 아우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도테랑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도테랑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손톱이 도테랑을 이렇게 많이 돋보이는데 얘는 또 손톱보다는 라인이 이렇게 좀 뭐야 이렇게 새까맣게 이렇게 사실 까맣다기보다 백분위 가려져 있어서 그런데 이런 색감 나잖아요. 너무 예쁘죠. 이게 8,000원이었어요. 라탐이. 그래갖고 요 라탐도 진짜 거리대에서 저는 요즘에 진짜 가벼운 화분 가지고 이제 거리대에 나갈 시기가 됐으니까. 그래서 요 라탐 요거는 지금 8,000원. 그래서 라탐도 오랜만에 새벽별이 왔습니다. 새벽별은 요거는 12,000원인데 너무 깨끗하고 이쁘죠. 새벽별이 물드는 게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이렇게 물이 들거든요. 근데 새벽별은 한동안 막 나오다가 안 나왔고 이 정도 되면 가격대가 진짜 얘네들도 25,000원씩 그렇게 했던 애들인데 얘가 지금 12,000원이에요. 새벽별 오랜만에 지금 나왔어요. 새벽별. 그리고 얘는 진짜 너무 반가우네. 얘가 오아포띠예요. 제가 오아포띠를 로제트 하나를 키우고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걸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얘가 12,000원이었어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얘 생김생김 모양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그리고 입장 끝에 보세요. 자꾸 커가면 입장 끝이 성장을 잘 못하나 봐. 하트처럼 돼. 여기 민입장 지금 하트 모양 보이세요? 하트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부거지면 그렇게 돼요.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죠. 그래서 얘는 진짜 군생 나오면 꼭 군생을 키우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꼬나레다육에 이 오아포띠가 군생으로 왔어요. 군생으로 왔는데 전 이게 이그그 파트에 삼두가 얘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나머지는 다 사두예요. 사두인데 이 로제트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 라인에 살짝 핑크가 감도는 게 너무 예뻐서 제가 요 녀석 선택을 했습니다. 저기 보니까 살짝이 무름이 있네. 잠깐만요. 요거. 그래서 저는 요거는 제가 얼른 분갈이를 할게요. 여기 혹시 너 여기 애기 하나 있었는데 너 지금 애기 떼어먹은 거 아니야? 응? 요거는 제가 오늘 당장 바로 분갈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애들. 특히 화분이 젖어 있으면 여러분들 보셔서 이렇게 화분 안으로 살짝 내려가 있잖아요. 요런 애들은 반드시 분갈이를 해주시던가 아니면 화분에서 얘를 머리채를 뽑아. 뽑아가지고, 너무 웃긴가? 머리채를 뽑아가지고 요거를 말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탈이 나지 않아요. 이렇게 물이 많은 상태에서 환경이 갑자기 변하면 애들이 약간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희한하게 우리가 분갈이할 때그 뿌리 잘라내서 그 몸살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얘가 있던 환경이 하루아침에 바뀌면 그러면 또 애들이 힘들어해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특히 어떤 애들이냐? 어린 애들이 그래요. 어린 애들이 그러니까 얘도 어린애예요. 얘가 두 수만 삼두지 얘가 애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민 입장들이 힘없이 축축 처져요. 그거는 이제 얘가 컨디션 바뀐 게, 이 상황이 바뀐 게 싫은 거죠. 그래서 요런 애들은 여러분들 이제 할 때, 뽑아가지고 저 뿌리를 바짝 말렸다가 필요하다면 1, 2주 정도 말렸다 분갈이 하는 게 얘한테 더 나아요. 자, 얘 오아포띠. 얘는 저는 삼두를 갖고 왔지만 여러분들 사두 받으실 거예요. 오아포띠 군생. 요거는 25,000원. 얘 진짜 너무 반가우네. 그 다음에, 요거는 엑스타조예요. 제가 엑스타조가 없지 않은데 엑스타조가 실생이어가지고 손톱이 이렇게 예쁜 거예요. 손톱이 너무 예쁘죠? 손톱이 너무 잘생겼어.
엑시타죠. 실제 12cm 봇대에 완전 꽉꽉 들어차 있고, 얘 뽑아서 분갈이 하면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아. 이 녀석은 가격은 얘는 16,0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진 철화 소품 예쁘죠. 한동안 양진아리를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양진 레드 환타지아, 체리 환타지아, 에이샤 너무너무 예쁜 계절인데, 이 양진은 걔네들에 비해서 늦어요. 굉장히 조금 늦은 아기여서, 얘는 진짜 가져다가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키워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수영이 예쁘거나 로제트가 예쁘면 그 생각날 때마다 그냥 들여서 얘는 그냥 묵히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뭐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지만 요 정도 딱 수영 너무 예쁠 것 같고. 그리고 꽃나루다 이게 양진이 얼굴 로제트가 큰게 쌍두 양진이 지금 7,000원을 판매를 하는데, 제가 요거 사면서 오면서 좀 후회했어요. 아, 그것도 사서 키워볼 걸. 왜냐면 얼굴 큰 양진이 없는데, 얼굴 큰 양진은 또 어떻게 크는지 좀 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그 다육들처럼 걔네들도 새끼를 좀잘 달아줄까? 얼굴이 크면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가면은 제가 또 그냥 별도로 또 품어와야 되겠어요. 양진은 요거는 8,000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다 템플은 여러분들 미니 부다 템플 많이 보셨죠? 저도 미니 부다 템플 키우는데, 이 부다 템플을 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꽃 때문이에요. 어떤 꽃이 피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유님께서 요거를 그 키우는 걸 보고, 아, 나도 한번 키워보고 싶다. 그리고 수영 자체가 너무 재밌게 생겼죠. 부다 템플, 요 꽃송어리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 가격 진짜 좋아요. 5,000원이에요, 5,000원. 그리고 그다음에 요번에 가니까 제가 스타벅스가 이 스타벅스 금 이렇게 해서 얘네 가 되게 고가였거든요. 스타벅스는 얼굴 하나가 얼마였냐면 10,000원이에요. 10,000원에다가 어머, 이 금기 많은데? 그리고 그 스타벅스 금은 2만 원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스타벅스 군생이 얘가 16,000원? 16,000원으로 지금 소개를 제가 했는데, 이런 까망이 군생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외두가 출하가 됐다가 외두에서 지금 군생 출하가 지금 되고 있어서 다부땡 너무 신나가지고 요즘에 군생 까망이 군생들이느라고 정신이 없네요. 자, 요 스타벅스 너무 예쁘죠? 스타벅스 금도 이렇게 3반 금이, 그러니까 금은 원래 까망이들은 그 변이 자체가 너무 잘 일어나 있는 그런 애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금이라고 해가지고 뭐 금과 일반 그 생얼의 차이가 극명하지 않은 이상은 굳이 막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요 녀석은 그래도 스타벅스라고 왔는데 이렇게 금발이 이렇게 예쁘게 잘 들어가 있죠. 스타벅스 군색 16,000원 예쁘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 자, 요번 시간에 자 요거 요 잼스톤은 여러분들 보시면 뭐 생각나세요? 얘가 약간 먼노의 삘이 너무 많아요. 얘가 제가 지금 애기 먼노를 이번에 꽃날에다 이렇게 들어온 애기 먼노를 갖고 왔는데, 먼노의 삘이 진짜 많이 나고, 그래갖고 다크오팔의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품어가지고 왔어요. 잼스톤은 9,000원. 얘는 7.5불분에 있고, 이번에 꽃날에다 여기 애기 먼노 왕창 들어왔거든요. 여러분들 애기 먼노가 너무 예쁜 애기. 그중에 저는 좀큰거 골랐어요. 여러분들 요거보다 더 작은 애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다부땡은 큰 건데, 요거는 사실은 분갈이를 하면 얘가 2,000원에 팔 수가 없고, 지금 요 5.5포트에 있는 애기들을, 어린 애기들을 지금 2,000원에 판매를 못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요런 데 있는 거는 진짜 기회가 될 때마다 막 지금 주워 담고 있습니다. 애기 먼노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아모르 5,000원, 이거 대박이에요. 너무 이뻐요. 근데 얼핏 보면 카카오 팁스의 그런 느낌이 조금 많이 나는데, 카카오 팁스보다는 색상 자체가 조금 더 밝은 붉은빛. 카카오 팁스는 약간 굉장히 진한 붉은빛인데, 근데 걔도 결국엔 밝게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배색 자체가 카카오 팁스는 진한 가키색인 반면에 얘는 약간의 옥페이지 조금 더 강한 그런 차이만 있고, 모양새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요다 여기 이름이 아모르입니다. 이 쌍두인데 5,000원이야. 진짜 대박이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제가 요거 에케마리아인 줄 알고, 에케마리아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멀리서 보니까 에케마리아하고 색감도 너무 비슷하고 이름이 에게리아 이렇게 써 있었는데, 이게 그냥 에케마리아, 저는 혼자 그렇게 읽었던 거예요. 그 요거 가까이서 보니까 세상에 에게리아 백금이에요. 여러분들 에게리아 지금 키우고 계시죠? 그 에게리아의 백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 2포트 4,000원이어서, 요런 애들은 처음에 할때 그냥 2개 3개씩 저는
저는 그냥 해서 그냥 키우는 편이에요. 자, 왜냐면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에게리아 100금은 두 포트 한꺼번에. 자, 4,000원. 그 다음에 요 화분은 제가 어떤 것이 모으려고 사갖고 왔냐면, 라밀라떼, 요 라밀라떼. 어우, 잔상이 라밀라떼하고 프리메라를 여기다 식재를 해주려고, 이렇게. 자, 이리 와. 이렇게 식재를 해주려고 제가 사왔는데 너무 예쁘죠? 너무 잘 어울리죠? 자, 아, 요 화분은요, 요 화분은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해주시는 수옥분이에요. 이 수옥분 사장님께서 가니까 재입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옥분이 얘가 국대접 같이 생겼어요. 꼭그 국수그릇, 작은 국수그릇처럼 생겼는데 되게 무난한 스타일이어서 윤혜석이 여러분들 이렇게 딱 무나지 않게. 장식도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얘는 18,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즈 한번 알려드릴게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거든요. 만약에 뭐 붙어있고 이런 거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시면 돼요. 자, 이거 사이즈가 15cm에다가 화분의 높이가 10cm. 그러니까 15cm면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15cm에다가 높이 9cm의 요 수옥분 두 개. 저는 이제 현장에서 구매를 하니까 색상을 저는 이렇게 맞춰 갖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구매를 하실 때에는 인터넷 주문하시 아니 문자 주문하실 때는 죄송하지만 이게 랜덤으로 발송이 돼가지고 이게 딱 현장에 딱 가시면 좋은데 또 멀리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꽃나래다 이게 가격이 진짜 좋다 보니까 멀리서 계신 분들이 많이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번 시간은 제가 꽃나래다에게서 품어갖고 온 예쁜이들 이렇게 언박싱인데 얘가 여기 엑스타주가 여기 들어가. 예쁜 것 같아. 자, 저는 빨리 분갈이를 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예쁜. 여러분들은 요번에 여러분들 어떤 거 구매하셨어요? 저랑 혹시 겹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예뻐하는 포인트하고 또 다르잖아요. 다른, 아, 어떻게 하다가 세상에. 손톱을 서브말에 손톱을 제가 팍 쳐가지고 이게 깨졌는데 보세요. 아가가 여기가 색이 이렇게 들어갔고 어머 어떻게 속상하다 이렇게 색이 막 이렇게 자주색이 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 아이고야 미안해라. 이 진짜. 자, 예쁘게 손톱 망가지면 진짜 화나잖아요. 사람도 손톱 망가지면 화나는데 세상에 손톱이 생명인 저런 창다 여기 손톱을 그냥 훌렁 저렇게 그냥 깨먹었으니 아 속상하다. 엄마를 얼마나 욕을 하고 있을까?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에 분갈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